전 주무님과 더불어서 축하 행사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몇 가지 공지사항 읽어드리면은 오늘 미사 끝나고 나가시면은 저희들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점심 식사 대용으로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식사하시면 되겠고 또 7월 12일에 삼계탕 잔치가 있는데 삼계탕 잔치를 위해서 우리 학구영 엄마들이죠. 티켓을 마련했으니까 티켓을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100년 역사를 집대성한 100년사 책자 우리 신자들 가정마다 한 부씩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 증정되는 그 책자 판가정당 한 권씩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 머그잔 세트와 찻잔 세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 역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미사 강론 때도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6월 20 며칠이죠? 28일, 내일이 6월 29일이에요. 베드로 바오로 축일인데 사전에 생각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전세호 지모님은 신부님 바오로 축일에 가까운 주일에 했으면 좋겠다. 김택신 신부님은 요셉 축일에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신부님 오늘 했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사히 잘 인사를 치를 수 있게 돼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모시고서 축하식을 간단히 거행하겠는데 먼저 영상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까? 예. 주님 앞자리로 잠깐 보시겠어요? 신부님께서는 신자석에 마련된 좌석으로 내려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분당 100주년 기념사업이 역대 분당 사제와 함께하는 100주년에 전세고 바울 주님과 함께하는 100주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전세고 바울 신부 재임 기간은 1982년 10월 24일부터 1989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1938년 9월 21일 고성군 강성남 광산리에서 사형제중 장남으로 태어나 1974년 12월 1일 사제의 서품을 받았습니다. 서초북동분당 동자신부를 시작으로 홍천 성산 동명동 서락동 분당주임을 역임했으며 1982년부터 7년간 중림동 충교자 분당주임과 부구충대리를 공직했습니다. 늘 밝고 명장했으며 신자들에게 너그럽고 인자하였으며 기도를 매우 열심히 하는 선한 사제였습니다. 재임 기간 중 각종 신신단체 사례를 만나 레지오 마리아의 발전에 관여하였고 전 연령층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어머니 우리아가 탄생하였고 행복한 가정을 해 상급수 성가대 예수 성심을 주고받는 성심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교육관 및 수녀원을 신축하였습니다. 전신부는
이번 순서는 김은근 안기세 자매님과 그의 아들 어려운 유치원 책임 고위원 사교위원입니다. 신부님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강론에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 다시 한 가지로 이것을 축소시켰습니다. 성령께서 밝혀주셨고 뭔지 아시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상을 좀 줄 거예요. 한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 너무 또 복잡하니까 요새 복잡한 세상에 한 가지로 딱 아시는 분 없어요? 뭐예요? 아? 기도. 기도. 기도하고 살자. 오라에트라구나.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밧줄을 붙잡읍시다. 답이 아니고 제가 깜빡했어요. 이 성당 주보가 뭐죠? 예수. 예수 성신이면 만상을 다해요. 우리가 예수 성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또 예수 성신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12가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 마리아 알라꼭,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꼭이라는 그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 수녀님한테 계시를 내렸어요. 거기에 성신 공경, 예수 성신 공경하면 12가지 은혜를 준다. 거기에 뭐 구원 받는 거 뭐 다 세상에 사는 것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주님동, 이 주교자 예수 성신 주부를 모시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모범적인 본당에서 사시는지 그걸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갔어요. 근데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났는데 거기에 어느 성물분에서가 있는데 어느 신부님이 내가 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 신부님 무릎을 꿇어요. 나한테 인도 신부인가 봐. 인도 얼굴이 까만데 광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나보다 젊은 것 같은데 키는 나보다 크고 그래서 광복을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성물 대장이나 그 사모님 있고 성물 대장 사람이 있고 근데 신부님 여기서 보이든지 올리면 다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니까 성모 성신이 딱 하나 있어. 예수 성신은 없고 근데 우리 집에 그게 가져왔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짝을 맞추려면 예수 성신 잘 있어야 되잖아요. 명동 성당이 뭐든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느 타교군데 개인적으로 아는 신부님이 카톡으로 하나 보냈는데 바로 예수 성신 멋진 너무 아주 너무 멋져요. 성모 성신보다 더 멋진 게 다 나왔어. 내 마음을 꽂혔어. 그래서 요거를 요새 요게 뭐 사진으로 빼는 기술이 있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진 빼는 데로 갔어요. 디지털이 아니고 딱 그 크기에 딱 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됐으면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딱 선을 보이는데 어제 맡겼기 때문에 몸으로 오늘 못해. 어제 저녁에 늦게 갔다 왔다. 그래서 뭐 서양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 성신이 모든 덕의 완결이고 모든 축복의 사랑의 중심이야. 그러면 이 주님동에 예수 성신만 제대로 알고 보면
아까 세 가지 하나 여기에 다 흡수되어 버리니까 예수 성신 열심히 공경합시다. 그리고 예수 성신 상을 딱 집에다 모시고 하는 사람은 다 축복을 주신대요. 절대로 악마가 법적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그걸 택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좋은 본당에서 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사제,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한 사제, 참사제, 대사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역대 주임사제와 함께하는 내일도 축일 받으세요. 전세곤 바오로 신부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대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디? 여기. 그 다음에 우리 사목회 요즘 아주 너무 애써 주셨고 특별히 바깥에서 뭐 이것저것 그 물건들 뭐 판매를 해주시고 또 컵이나 뭐 이것들 해주시고 오늘 또 커피까지 이렇게 해주신 우리 마치와 부회장님 이 기온이 상승되면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마치와 부회장님께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서 성가대에서 성가하고 베로니카 막지휘하고 이랬는데 전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니까 막심하여 열심히 요즘 또 지휘하고 계시네. 막심하여 지휘할 줄 아세요? 아 그 다음에 오늘 그 까리타스 회에서도 미사 끝나고 나서 떡 분배하고 뭐 이런 데 많이 써줬어요. 까리타스에도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전수님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저 김택진 신부님한테 이미 수련이 돼가지고 아주 또 반사의 이익은 없었어요. 낭낭한 목소리로 신부님 목소리 굉장히 맑으시죠. 아주 겸손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신부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마무리 조금 더 하겠는데 아직 이제 국수가 막 오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드시고 그 다음 조금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 중간에 그 저희들 선물을 조금 준비했는데 내일 베드로 바오로 축일이잖아. 6월 29일 뭐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에 가면 정말 대단한 어떤 날을 하루 보낼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은 오래 살고 가요. 아마 장례에 죽었다면 죽었다셨어 이제. 그렇죠. 오래 사는 비결은 건강만 잘 지키면 건강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들어주신 모든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성미를 받으시고.